입력 2019.0이 30대 21 시상대에 오르는 메달왕 대현안. 국남자 쇼트트랙의 기대주인 김건우 21, 와왕대현 22상한. 국체대 이 2018년 2019년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쇼트트 레걸드컵 6차 대회에서 나란 이금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건우는 10일 한국 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대회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 12초 823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주 독일들의 스덴에서 치러진 5차 대회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김건우는 2주연 속정상 등극에 성공했다. 함께 결승을 펼친 홍경환 20 한국 체대 은 2분 13초 227로 은메달을 가져갔다. 남자 500m 위주인공은 황대현이었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결승에 오른 황대현은 41초 12 8로 리우 샤오린 산도르 헝가리 41초 225 늙은 소 한 차이로다. 돌렸다. 황대현이 이 종목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대현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500m 은메달로 국내 단거리 최강자 위면모를 과시한 바 있다. 관심을 모은 심석희 22 한국체대 르나 쉽게 여자 1500m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심석희는 준결승 A조에서 2분 26초 623으로 5위 에그처상이 2명에게 주어지는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지 못했다. 파이널 B 출전은 포기했다. 김지우 20 콜킹 팀 능결승에서 2분 25초 062 로운 메달을 획득했다. 최민정 2 1 성남시청 은파이널 B2 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카피리 HTS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 통신사 무단전 재밌제 배포